자, 이번에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서 길게 늘려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도는 블루어플을 사용합니다. 블루어플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고요. 이 사진 한 장의 길이가 얼마인가를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미리 보기 화면이고요. 자, 타임라인이고요. 타임라인에 있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4초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이 4초는 사진 한 장을 기본적으로 4초에 세팅해놔서 4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 4초짜리 한 장을 가지고 길게 늘려 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여기를 사용해서 아래쪽을 봐주십시오. 복제라는 게 보이실 거고요. 위에 보면 한 개가 선택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아래쪽을 복제를 꾹 눌러주세요. 한번 누를 때마다 한 개씩 나옵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더 이렇게 계속해서 눌러주시면 4초짜리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계속 늘어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늘려서 많이 길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래쪽을 보시고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편집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잘 들어왔는지 사이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초짜리 하나가 24초가 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24초가 된 이 사진을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4초짜리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4초와 4초가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쪽에 4초짜리를 연결해서 여러 장을 갖고 와서 길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개가 다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으세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길게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도 이 영상을 움직이는 영상을 해볼 텐데 지금부터 잘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다 이제 선택을 해줬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으로 끌고 가서 보시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 버튼 왼쪽 여기 있죠? 자, 요거를 꼭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 봐주세요. 이렇게 화면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지 화면을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죠? 잘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잘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또 조금 더 매끄럽게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을 지금 여기 빨간 선 이렇게 있는 거, 이 빨을 자, 앞쪽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자, 앞으로 옮겼죠? 여기에서 자, 이번에는 아까 연결되어 있는 연결부분, 브릿지 부분 보셨잖아요. 브릿지 부분, 자, 요 부분 보셨습니다. 요 부분 A와 B가 연결되어 있는 여기를 손으로 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손으로 꾹 누르면 이렇게 선이 생겼죠. 녹색이 되었고요. 녹색이 생기면서 아래쪽에 뭔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 중에서 요거를 디졸브라는 것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택을 했어요. 자, 선택을 했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졸브가 생긴 부분에 선이 생겼는데 요건 또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완료 버튼 누르고요. 또 다음 칸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마다 전부 다 디졸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디졸브 요거를 꼭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나 또 똑같이 생겼고요. 아래쪽에 완료 버튼을 누르고 또 여기도 꼭 누르시고요. 디졸브 꼭 누르시고요. 완료 버튼 누르시고요. 또 여기도 누르시고요. 디졸브 누르시고요. 완료 버튼 누르시고요. 하나 더 여기도 꼭 누르시고요. 디졸브 누르시고요. 완료 버튼 누르시고요. 자, 요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전부 다 A와 B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자, 매끄럽게 만들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주 매끄럽게 연결이 되어서 표시나지 않게 살며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초짜리 한 장을 가지고 여러 개의 긴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요. 연결과 연결된 부위를 매끄럽게 처리하는 디졸브 기능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도도다육이가 만들어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도도다육이었습니다.